안녕하세요. 고품격 프리미엄 앰비언트 라이트 전문 시공점 AB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팰리세이드 차량인데요. 팰리세이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 옵션이 존재하는 차량입니다. 근데 해당 입고 차량은 순정 옵션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시공을 했고, 센터라인 같은 경우에 가공을 해서 시공을 했고요. 도어라인도 똑같이 가공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풋등하고 기어박스 라인을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순정 연동과 활성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원래 옵션이 무드 조명 옵션이 없었는데 활성화 작업을 하면서 무드 조명 옵션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제 순정하고 똑같이 제어가 가능한데요. 똑같이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0으로 놓으면 이렇게 오프도 가능합니다. 또 색상 부분 들어가시면 여기 순정 지원 색들이 그대로 살아나 있는데요. 해당 순정 지원 색들에는 저희가 전부 멀티컬러들을 넣어놔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다양한 멀티컬러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감은 저희가 조합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색 컬러로 사용하고 싶으실 땐 사용자 설정창에 들어오셔서 단색 컬러 원하시는 컬러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색상이 고정되게 됩니다.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제품 V버전3로 시공을 하셨는데요. 버전3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차량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요목조목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공조 기능입니다. 공조기의 온도를 올리면 이렇게 온도를 올릴 때마다 붉은색으로 무빙 반응이 이동하고요. 온도를 내리면 내릴 때마다 파란색으로 무빙 반응이 이동을 합니다.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게 되시면 드라이브 모드마다 이렇게 고유의 세레머니가 쭉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색상으로 알려주니까 알기가 참 쉽죠. 차량에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프되게 되는데요. 혹시 사이드에 비춰서 주차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내부가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넣어둔 기능입니다. 야간에 주행을 하실 때 라이트를 끈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되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렇게 라이트가 꺼졌다고 알려주는 스텔스 모드 기능입니다. 라이트를 켜게 되면 정상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라이트를 켜면 광량 자체가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되고 라이트를 끄면 광량이 켜지게 됩니다. 야간 주행을 하시거나 뭐 주차장을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터널을 지나실 때 오토라이트로 해두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기가 낮아졌다가 밝아지면 다시 이렇게 광량이 올라오게 됩니다. 차량에 깜빡이를 넣게 되시면 이렇게 도어 라인에서 깜빡이 무빙 모션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설정창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컬러로 세팅을 하시고 깜빡이를 꺼주시면 해당 색이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다른 컬러로 바꾸시고 깜빡이를 켜도 색상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도어를 열게 되면 도어 열림 감지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초 붉은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면서 도어가 열렸다는 걸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어 각각 4개 각각마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린 쪽 도어만 이렇게 붉은색으로 깜빡이고요. 깜빡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설정창에서 원하시는 컬러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색상을 정하시고 도어를 닫아주시면 해당 색이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도어를 열어보면 아까 저장한 색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단색 컬러로 사용을 하실 때 단색에서 자연스럽게 색상이 바뀌는 텐믹스 그라데이션 기능도 저희가 이렇게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색상이 바뀔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차량의 시동을 끄게 되면 이제 뒤에서 앞으로 고급스러운 굿바이 세레머니가 쭉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점 이렇게 소등이 되면서 전원이 완전히 차단이 되게 되고요. 차량의 시동을 켜주시면 앞에서 뒤로 쭉 이어지는 웰컴 세레머니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레머니가 끝나게 되면 차량이 드라이브 모드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 세레머니가 한번 가고 나서 마지막에 세팅한 색으로 이렇게 색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고품격 프리미엄 앰비언트 라이트 에이비클 같은 경우에는 한경 일렉트로닉스사 대표님과 저희 에이비클 지사 대표님들이 함께 개발하고 연구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제품으로 시공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저희 전국에 있는 체인점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댓글이나 연락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고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팰리세이드 차량을 앰비언트 라이트 에이비클 버전 3로 시공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